자, 친구들 안녕. 자, 반갑습니다. 예, 딘딘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굉장히 들떠 있죠? 예, 왜 이렇게 들떠 있냐? 이 뷰가 좀 익숙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 자주 오던 곳인데 막걸리 하면 어디냐? 바로 한남동의 강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간의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유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유신이고요. 예. 저는 여기서 지금 8년간 일하고 있고 예. 원래는 이제 진짜 사장님 사모님은 장인 장모님이죠? 네,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이 진짜 사장님이고 10한 2년 됐네. 12년째입니다 12년째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1박 2일 때도 내가 멤버들하고 같이 먹고 싶은 거 간간에 해가지고 그때 맞아요. 어땠어요? 진짜 솔직히 이렇게 말해도 되나? 개 난리였어요 진짜. 아 진짜? 어느 정도? 평소에도 잘 그때가 이제 장마철인데 그거에 겹쳐서 난리 났어요. 난리 배로 올랐어요. 배로 그때 진짜 제가 이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이 정도예요. 네. 네. 아 이거 야 네. 이게 그 1박 2일을 초토화시켰던 어리굴젓. 아 이게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아니 근데 이 어리굴젓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거 사오는 거야? 사오는 거지. 아 그래? 네. 한 거 아니야? 한 거 아니에요. 일단 술을 좀 한 잔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막걸리 투입해 주시죠. 너무 좋은 콘텐츠 아니야? 이게 강원도 정선이고 이게 서울이고 이게 이제 해창. 해남. 그래 해남. 그리고 이게 뭐야? 금정산성이 어디야? 부산? 부산 막걸리. 이게 제주도 우도. 그리고 알밤은 어디야? 충북? 그러면은 강원도부터 내려와야겠네. 강원도부터 찍읍시다. 옥수수. 옥수수? 아 옥수수 막걸리는 처음 먹는데? 아니 그런 썰이 있잖아. 이거 먹을 시 한다? 흔들어서 먹으면은 대가리 아프고 위에 깨끗한 것만 먹는다. 이거 먹어도 대가리 안 나요. 아 그래? 자, 아유 오랜만이네.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아유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아유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아유 일단 한잔 하시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 별로다. 아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어떡해. 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걸 마셔보니까 옥수수는 약간 애매하다. 맛이 탄산도 애매하고 묵직함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단맛이 막 이렇게 세지도 않고 약간은 내 입맛에 좀 안 맞네. 세 글자로 별로다. 안 쓰겠지? 막걸리 모델 잘 안 쓰지? 시원하게 깐다. 별로야. 너무 별로야. 자 그럼 이제 강원도 찍었으니까 밑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 오 잘 사오셨네. 왜? 아, 이게 보면... 그게 있다면 흰색이랑 초록색이 흰색 뚜껑이 아마 우리 쌀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아마 외국 쌀로 만드는 그래? 그게 있고 만드는 데가 네 곳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태냉이 저는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사기 전에 좀 이렇게 이거 보고 본 사람도 있겠죠. 태냉이네 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편의점이나 다 다르게 들어가니까 이거 아셨어? 이야 이거 알코올랑 아니면 어디서 보냐고. 사실 이거는 너무 클래식한 맛이라 네. 자 드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야. 이게 맛있지. 맛있어. 탄산이 일단 후려치잖아. 맛있어. 아까 이 옥수수는 약간 묵직하지도 않고 때리는 것도 약간 없었거든. 맞아요 맞아요. 야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이게 왜 잘 팔리는지 알겠다. 그리고 저게 왜 안 팔리는지 나도 좀 알겠다 좀.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딘딘님이 제일 좋아하는 육전을 어리굴 해가지고 내가 사실 오늘 새벽 6시부터 일했거든. 어제 1시에 끝났어 라디오가. 그리고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스케줄 간 거야. 죽겠는 거야. 오늘 이것만 바라보고 내가 버텼다 진짜. 일단 막걸리 세리고 딱 오케이 탁. 막걸리 세리고 아 에이 네. 좋네. 아 저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짜증날 정도로 맛있어. 사실 내가 강간을 처음 알게 된 거는 리피 형 때문이잖아. 리피 형이 여기 그래도 꽤 단골 아니야? 진짜 초창기 단골이었죠. 얼마나 자주 왔어? 싫을 정도로 자주 왔죠. 리피 형이 술 버릇이 먹으면은 기절이잖아 기절. 집에 안 가. 잠들어 못 일어나 그리고. 아니 안 가. 집을 안 가냐고? 안 가. 형 주량이 어떻게 돼? 주량이요? 그런 게 있네. 아 그니까 나 생각해보면 형이랑 술 진짜 오지게 먹었는데 형이 진상 부리고 막 취하는 걸 본 적이 없네? 먼저 진상이 되니까 내가 진상을 못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충청도의 왕밤. 왕밤?
밤 막걸리입니다. 알밤. 네. 자, 알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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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알밤이랑 그 막걸리가 좀 어울리네. 네, 맛있네요. 약간 컨셉주 같다. 매일 먹을 수 있는 맛은 아니야. 맞아요. 서울 장수가 만약에 매일 먹는 맥주면 요거는 약간 그냥 진토닉 같은 거지. 가끔. 표현이 좋네요. 주류 컨텐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 그 막걸리를 막 이렇게 막걸리 공부하지 않았어요? 막 양조장 가서 막 만들고 이랬잖아. 자격증 따려고. 땄어? 아, 따긴 땄어요. 그러면 아 맞다 씨 그거 뭐야 그거 뭐냐 강간에 그 술 뭐지? 그거 먹으면 골로 간다고 무슨 주지? 여당강 판매하는 건 아니지? 아, 판매 아니고 그냥 우리 먹으려고. 아니 지인들 오면 주는 술이 있어. 자기네들이 만들었대. 근데 먹으면 요당강 간다고. 요당강인데 세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아까 이제 막걸리가 놔두면 이제 도수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골로 간다 해서 요당강 되는. 아침에 요당강 한 세 잔 먹고 진짜 요당강 건넜지 진짜. 마지막에 숙성 중인 요당강. 이게 이제 요당강 막걸리인데 이게 어떻게 숙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해줘. 아 만드는 게 아니라 막걸리를 좀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아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천천히. 그러니까 원래 막걸리는 유기에 써 있지만 원래는 그게 없다고 봐도 돼요. 유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년이 되면 온도가 엄청 올라가 버려요. 도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6도 눈 안 줘 그냥. 8도 10도 밖에 올라가니까. 아 도수가 올라가. 그래서 요당강이 되는 과정. 나 해창 18도가 그 막걸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거야.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아빠 줬거든. 왜 그래? 근데 아빠가 그래? 드시고 맛있다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거네. 기분 좋아하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씨 유통기한 지났는데 했는데 아 상관없는 거구나. 상관없어. 다음은 이제 충청도에서 경상도 갈래 전라도 갈래? 전라도 갑시다. 해창 12도. 12도도 어려워 구하기? 아니 구할 순 있는데 가격이 안 팔려서. 아 그래? 해창 한 잔 드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12도는 12도. 와 봐봐. 아 이거 걸쭉. 봐봐 이 제형을 봐봐. 걸쭉하잖아. 걸쭉하잖아. 맛있다 이거. 확실히. 제가 이거 하면서 술 표현이 들었어. 자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뭐지? 사망? 아 이거 뭐야 이거. 소프트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 어 그거 빨간 거 빨간 거. 롯데 그 밑에 이거 초록색. 그래 방금 말 뭐? 비앙코. 아 비앙코. 비앙코 맞아. 그거 잘못해가지고 위에 한 요만큼 남고 밑에 샤베트 이만큼 남았는데 그걸 두 개를 녹아서 섞인 거야. 아 이거. 그 다음에 탄산이 들어가는 그 맛이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비슷하지. 비슷하지. 어, 비슷해. 딱 그 맛이야. 지금까지 1등 뭐야? 난 해창. 나도 해창. 잘 된 이유가 있어. 그래서 더 비싸지 지금 해창이. 15,000원 할 거. 아 진짜. 그냥 일반 판매가 15,000원 하고. 잠깐만. 왜 이렇게 비쌀까? 해창 막걸리 딸 없나? 해창 막걸리가 너무 좋아서 해창 막걸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 다음은 맛있다. 이제 부산, 경상도. 경상. 대통령이 향토 민속주 1호로 지정한 중이래. 마음대로 지정해도 되는 거야?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지정해도 되겠죠. 근데 아니야, 나 그만 말할래. 잘 때 돌리지 말고. 아, 또 올리네. 아, 씨. 이거 봐. 형 해봐. 아니야, 그럴 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따면 돼, 이렇게. 어 바지 다 튀었는데? 와 이거 탄산 엄청 많네요. 그치 탄산이 많지. 내가 못 딴 게 아니라니까. 네 계속 나와. 이거 어떻게 아이씨 화산이야?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야 샴페인보다 거품이 더 나오는데? 이것도 좀 묵직하네. 묵직한. 자 먹어봅시다. 부산 경상도 막걸리죠? 그럼 잘 따라한 거 맞나 우리가 지금? 몰라 이거 약간 지금 조금 망한 거 같아. 아 그래? 아이고시다. 어우 그 대통령님이 신 막걸리를 좋아하는 거야. 아 그래? 저 배달이도 약간 신 편이거든? 오 엄청 신데? 레몬 즙을 넣은 막걸리 같아? 어른들은 약간 신맛을 좋아하시나? 네 그런 거 같아. 아 그래? 코로나 맥주 있잖아 거기다가 라임 이렇게 넣어서 먹잖아. 근데 병 이렇게 처음에 빨면은 라임 맛 엄청나는 거 알아? 딱 그 맛이야. 잠바꿀 별로다. 아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별로다. 부산 소주는 또 좋아해요. 예. 대선. 나 대선 좋아해. 자 이제 땅콩. 지역의 마지막 우도 땅콩. 제주도. 이제 제주도죠. 오 씨 탄산도 없는데. 오. 1년. 자 우도. 이것도 딱 그 맛 땅콩 맛. 근데 이것도 우도 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기분 탓이야. 씨. 자 일단 드시죠. 예. 크게 기대 안 됩니다. 땅콩 카라멜.
오, 비닐봉다리고. 아 맞아 이거 이 비닐봉다리 있는 그거 녹인 맛이야. 그 맛 그 맛 이거. 근데 탄산도 별로 없다 진짜. 넘길게요. 딱 그 맛. 네 넘길게요. 아니 형수가 많이 줬네. 형수가 많이 줬어. 와이프가 했으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 형수님 원래 안 하잖아. 뭐? 형수님은 항상 이거 서빙만 하시잖아. 아니 바뀌었어. 아 그래요? 꽃이 바뀌었어? 꽃이 바뀌었어. 왜? 왜? 땀이 많아서 아직 더우니까 내가 안에서 못 구워. 아 진짜? 땀 너무 흘려가지고. 아니 형 맨날 저 불구덩이 안에 있었잖아. 아 그래도 나는 보면서 좀 낚겠거든. 왜냐면 이게 여기 가게가 장인 장모님 거야. 그러니까 형수님의 부모님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난 이 형이 불구덩이에서 맨날 개고생하고 형수가 그냥 밖에서 이렇게 주는 건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헬스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잠깐 들리거든. 그래서 인사는 맨날 형수랑만 하고 형은 맨날 와서 가 맨날 이러고 있었어. 그래 결혼 잘했지. 잘했죠. 저는 잘했지. 강간에 오는 유명 연예인들 많잖아요. 박효신 씨, 박효신, 효신박, BTS도 포장해 가고. 본인이 직접 왔어요? 직접 왔는데 저는 못 봤어요. 아 진짜? 근데 이제 그때는 별로. 그때 알아봤네. 그때 알아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타이밍이 좋은 게 가리고 왔는데 그 사람도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걸 내리고 포장 찾으러 와서 말했는데 그때 마침 딱 알아봐가지고. 와 눈썰미가 그때 좋아. 그 3초가 아주 그냥 눈썰미가 좋아. 와, 그때 야 BTS한테 와 BTS도 먹는 강간이에요. 또 누구 있어요? 유명 연예인들 최근에 제대한 멜로망스 우리 김민석 씨. 그 친구가 여기 엄청 자주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민 누나는 어머님이 하실 때 많이 왔다며. 항상 생일 때마다 오셨어 내 기억에. 제 기억에는 네, 생일 때마다 오셔가지고 많이 드셨어요. 정말 많은 연예인이 거쳐갔지. 강동원? 두 번 왔다고? 여기서 마셨어? 배정남 씨가 같이 왔죠. 배정남 씨 여기서 먹었어? 먹었어. 어때? 이렇게 말해? 존나 생겼어. 아, 여기 진짜 웬만한 무슨 막 되게 유명한 무슨 미슐랭 스타보다 연예인 많이 왔을걸? 편해서 오는 게 아닐까요? 그냥 그리고 이게 이 디자인이 그냥 맞아요. 먹고 뒤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술 먹으면 약간 막 그냥 개되고 싶은 그리고 뭔가 여기서 추억을 나누고 싶은 약간 그런 곳이야. 내가 여기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육전 그리고 새우전 그리고 김치전 정도 때리고 맞아. 방흥국이 좋아하는 게 꼬막 개 좋아해. 꼬막 진짜. 아 꼬막 좀 그만 시켜. 맨날 이렇게 꼬막 먹고. 여기 알탕도 맛있어. 알탕 맛있어. 아 베스트 뭐예요? 아 무조건 해창이죠. 네. 세컨이 장수. 장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컨셉슈얼한 술인데 저는 이 신거랑 옥수수가 좀 별로였어요. 저도 신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지역술은 대충 먹어봤고 이제 강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술들 한번 먹어봅시다. 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마 이거 방송 보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먹지 않을까. 이거 진짜 난리라니까. 이걸 왜 안 먹는 거야? 사실 나는 오늘 이걸 소개하러 온 거야. 너무 맛있는 거. 요크루트 아줌마 요크루트 주세요. 형수님 주전자 좀 주십시오. 너무 좋다. 구독 꼭 좋아요 알림 설정.